이렇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도 알릴 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.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원불교에서 입학을 받고 받아서 하고 있는 군산 경로식당 무료고식소 영양사 선순영입니다. 70여 단체가 돌아가면서 매달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신천지가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단체가 봉사활동을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가 SOS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신천지입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없이 열심히 자기를 묵묵히 잘 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맡은 바 일을 완벽하니 뭐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완벽하니 해주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어느 봉사단체보다 잘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요. 저희가 신천지라 하면 처음에는 다른 교회하고 많이 이제 그 타인들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. 그 견해 때문에 좀 처음에 선입견은 안 좋았었는데 계속 1년 넘게 하시는 걸 보고는 신천지 과연 믿을 만한 데고 괜찮은 종교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. 그 분야에 대해서는. 그리고 항상 뭐 언제 어디서든 저희가 SOS를 했을 때는 달려와주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입니다.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열심히 잘 해주시고 굳이 다른 사람한테 다른 종교단체한테까지 제가 어필하고 뭐 이렇게 할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, 저희 봉사단체에 와서는 그런 단체라고 제가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인 것 같아요. 물론 그 타 종교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본다고 해도 꿋꿋하니 잘하고 있는 거 보고 항상 웃는 얼굴로 와서 열심히 해주는 거 보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과연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 저기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들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이왕이면 항상 받고 여기 오시는 단체장님도 하나님 미소로 항상 일을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 이상 저는 뭐 바랄 건 없어요. 저희한테 바랄 건 없는데 건강하니 열심히 계속 잘 해주시기를 저는 그것만 하나 바랄 겁니다.